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4가 다음 달에 공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이 애플의 뭔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애플의 신제품, 애플 아이폰 14가 이제 다음 달 공개 예정이랍니다. 네네. 일단 애플의 아이폰 이 공개 자체가 원래 항상 9월 달에 발표가 그쵸, 그쵸. 됐었거든요. 네, 뭐 휴대폰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사실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 섹터들마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섹터는 뭐가 있을까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연중 최대 행사죠. 이제 애플 이벤트가 9월 네. 8일에 개최가 되는 건데 사실 일주일 정도 좀 빠르게 이번에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잠깐 서프라이즈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애플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 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애플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애플의 이제 탈중국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기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의존도가 약90% 정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네. 탈중국화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이 부품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메리트 자체가 모든 기업들의 이제 실적 메리트로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실적적인 모멘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생중계가 9월 8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구간 거기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환율 효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환율적인 부담감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삼성과 결국엔 애플의 싸움인 거거든요. 이 애플에 집중을 하되 삼성 부품주들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양쪽으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충전 단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애플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C타입, 그러니까 USB C타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델부터는 C타입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쓰는 휴대폰이다 보니까 이 자체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유망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C타입 관련주들도 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휴대폰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이면 뭐 어김없이 애플의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는 환율 때문에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플의 아이폰 14 다음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 말씀해주신 그런 네.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부품주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부품주를 사실 봐야 되는 이유는 방금 다 설명이 된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사실 근데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 사전 예약률을 좀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네네. 8월 26일이면은 내일자로 해가지고 폴드 4 그리고 플립 4에 대해서 이 공식 출시가 정식 출시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게 이 시장 규모와 이 지금 현재 예약률을 쭉 보면은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4년 뒤에 이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약 1억 대 정도 규모가 이제 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사전 예약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은 사실 예상치를 좀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사전 예약이 지금 100만 대에 육박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그만큼 부품사들로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점,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에 상승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감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휴대폰 가격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잘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3분기, 4분기가 결국에 이제 성수기란 말이에요. 네. 2분기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뭐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실적 기반 위주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9월 9일자부터는 아이폰 사전 예약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애플과 좀 이제 삼성과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일단은 삼성 위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아까 탈중국화 관련된 이슈와 지금 아이폰 자체의 이 성능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부품사들의 이 단가들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자체, 이제 화소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센서 가격 다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제품 이 부품들의 단가가 올라갔다. 결국에 그런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은 부품사들 역시도 좀 물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에서는 더 좋은 성장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휴대폰 부품주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지 한 번씩 요즘 차트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종목은 LG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자 또 좋은 소식도 나와줬죠. 뭐 테슬라 그쵸. 쪽에 1조 규모로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들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 애플향 관련된 이슈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전에 급등이 한 차례 크게 나왔었죠. 주가가 거의 10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애플카 관련된 이슈에도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애플과 관련된 모든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든 이슈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결국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 중간중간 이 급등 나왔던 시점들을 보게 되면은 XR 기기, 이제 애플에서 XR 기기, 메타버스 기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도 항상 좋은 흐름들 나왔으니까 좀 그런 애플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급등 이후에 근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경우에 급락 나오고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41만 원, 저점 30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점도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그 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볼 종목은 더구전자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좀 드리고 더구전자요?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크게 뭐 부각을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애플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가을 때마다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애플향 이제 고객사로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슈가 매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 대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좀 거래 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중간중간 조정도 많이 받아줬지만 이 일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단발적인 슈팅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더구전자 같은 애플향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상승과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하단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체크할 종목은 KH 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죠. 힌지 관련된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못하는 모습. 네네. 근데 지금 뭐 증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점을 굉장히 잘 지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힌지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KH 바텍 같은 종목들도 저가 매수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과 더구전자, KH 바텍까지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의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에서 좀 폴더블폰에 대해서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KH 바텍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KH 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힌지 관련 주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25년도에 1억 대 수준의 이 폴더블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사전 예약률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 힌지 이제 필수 부품인 거잖아요. 필수 부품을 많이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KH 바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역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2분기까지 이제 상반기에 약 200만 대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힌지를 그 정도를 찍어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약 800만 대 정도의 이 분량을 찍어낼 수 있다, 뭐 찍어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자체도 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실적 역시 작년 대비해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우리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하단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단 구간이만큼 부담감이 많이 적은 상황이에요. 현재가 이하로 바로 편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조금 분할해가지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직전 저점이 약 18,000원 수준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또다시 깨지게 되면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하시고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18,000원 손절가를 잡으시는 것을 1차적으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역시도 단기적인 모멘텀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2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일단 내일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점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한번 보자. 앞으로 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삼성의 이 폴드4와 플립4가 내일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갤럭시 쪽에 시선을 맞추자라는 의미로 KH바텍을 선정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뭐 LG이노텍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LG이노텍을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네. LG이노텍이라는 기업 자체도 뭐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런 네네. 뭐 주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점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이탈이 됐을 거면은 고점 형성 이후에 떨어질 때 이탈이 계속해서 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 올 때마다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앞선 테마 형성이 됐을 때도 애플카라든가 XR 기기 뭐 지금 아이폰 같은 모든 네. 분야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주는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애플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신 시청자분들은 또 역시 LG이노텍이 가장 선두입니다. LG이노텍이 또 애플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뭐 테슬라도 오늘 이야기가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LG이노텍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 일이고는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